원래 이제 그 아빠가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아, 또 꽁꽁 숨기나? 조금씩 어제 들어보셨는데. 아, 근데 이제 아빠는 이 노래를 어떻게 들었을지 정확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사실 저는 그 그룹 음악을 하기 때문에 네. 약간 그 음악은 아름다워야 하지만 기본이 그렇지만 멋이 있어야 한다. 아, 그럼요. 폼이죠. 예. 음악 폼 아닙니까? 폼나야 돼요. 예, 폼. 운동도 폼이 나야 그럼요. 그 제대로 된 자세라고 자세가 나와야 예, 예, 예. 점수 안 나와도 돼요. 그렇죠. 자세가 나와야. 폼인데 폼이 대박. 그래서 예. 이 음악이 이 친구 음악을 듣고 느낀 거는 멋있다. 예. 네, 그 멋있다는. 그래서 저는 부활의 아빠 노래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하는 게 멋있어요. 그렇습니다. 멋있고 아까 어떤 분도 광활한 뭐 벌판에 달리는 듯. 그러니까 여기 저 쓰시는 분들이 거의 다 시인 예. 시인들이신데. 원래 청취자가 이게 보통 예 우리 최파타 청취 여러분은 높고 깊구나. 예. 아. 어때요, 크리스? 와, 이거 중2 때 만들었어요. 뭔가 좀 혼자 노래하는 것보단 그 그룹 밴드나 이렇게 예 그것도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렇죠? 밴드 싶어요. 결성은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? 하고 싶은데 근데 예. 이제 아직 이제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하고 싶어요. 와, 이 노래 진짜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. 다행히 지금 예 아까 음악을 듣는데 최하정 씨가 딱 지금 눈 감고 들어주시니까 예. 에너지가 확 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. 제가 이렇게 웬만해서 안 듣거든요. 아 그러니까. 와, 지금 실시간 검색어 크리스 레오네가 3위예요. 이야, 이거 보는 날이 한번 클로즈업 갈까요? 아, 예. 자, 우리 손윤주 작가님 들어오셔서, 예. 너무 아름다운 사건이죠. 예, 좀 이렇게 좀 클로즈업을. 아니, 진짜.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남자 청취자분들 난리가 났네요. 이정호 씨가 크리스 레오네 너무 예쁘네요. 매력적이에요. 황상희 씨가 와, 그냥 좋다. 와, 진짜 예쁘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생각을 했어요. 이런 느낌의 어떤 외모의 느낌과 이런 노래 실력과 이런 분위기면 사실 김태현 씨 딸이라는 걸 이렇게 숨기고 나왔어야 예.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사실 걸림돌이 좀 되겠는데요 오히려? 아니 정말 그 좀 후회가 진짜. 제가 정말 후회가 되고 야 너무 멋지다. 그 이 친구가 처음에 사실은 재작년인가 싱글을 낸 게 2년 전에 굿바이라는 싱글을 냈었어요. 예, 예. 그때도 약간 그런 어떤 제 딸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 친구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. 그런 게 있죠. 예, 예. 예. 그게 뭐 모든 연예인들의 그 자녀분들이 다 그런 그렇죠. 면이 있을 거예요. 예, 예. 그러니까 뭐랄까 장단점이 너무 확실해서.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다 안고 가야죠. 그렇죠? 네. 아빠가 김태원 씨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그 욕먹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거야. 뭐. 어렸을 때부터 많이 뭐 그거는 뭐 이제 습관 이제 좀 이렇게 면역력이 생기지 않았어요? 그렇죠?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원래 알리고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아빠가 최선을 다 해준 거 아니까 예. 감사하죠 너무나. 맞아요. 아빠 말씀이 아까 아 우리 크리스 레오는 혼자 나왔으면 좋았는데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섭외가 안 되니까. 네 맞아요. 예. 아직은 그렇죠. 예. 아빠가 좀 나오셔야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럼 뭐 어쩔 수 없죠. 하지만 저도 크리스를 보기 전에 크리스의 네. 음악을 듣기 전엔 김태현 씨가 나오셔야 이게 프로그램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